예, 자, 마스크 쓰고 인사하는 연습만 해봅시다. 아,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예, 졸라입니다. 아, 자, 마스크를 쓰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예, 면접이어서 어지간하면 이제 마스크를 쓰던,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동영상 업로드형 같은 경우에는, 예,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현장을 가서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때는 이제 마스크가 사용되니까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자꾸 손이 올라와요.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스크를 쓸 때, 제대로 이제 딱 쓰고, 적어도 5분 정도는 손이 안 올라가게끔, 예, 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예, 얼굴이 좀큰 모양이에요. 마스크가 작던가, 예, 얼굴이 크던가. 자꾸 말하면 마스크가 내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예,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당황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열이 올라온다고. 그럼 이제, 안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차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평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한 5분 이상, 예, 말하는 연습을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뭐 해보니까는, 예, 다시 내려가요. 예. 말해보니까는 한 5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5분 넘어가니까는 이게 좀 꼬여. 힘들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속에서 습기차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럴 경우는 이제 뭡니까? 뭐 진짜 뭐 면접 진행 과정에서 마스크 안에 너무 습기가 차가지고 힘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수님께, 교수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마스크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미안 마스크 잠깐만 조정할게. 이렇게, 조정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뭐, 진행 과정, 그 다음에 뭐, 돌발 변수, 아니면 이제 뭐, 마스크 조정하는데 이제 어른 앞에서 마스크 조정한다는 말이지? 예, 그럼 이제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말고, 예, 좀 돌려가지고, 거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바로 잡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연습까지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오, 힘들어. 예. 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방금 얘기했던 게 뭐, 공통 준비의 팁이고, 뭐, 공통 팁이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예. 자.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이제 공통 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팁을 제가 나눠가지고, 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인데. 인사는 뭐, 늘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는요, 내가 교수님께 첫 인상을 잘 보여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사는요, 안 그래도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 긴장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싸움의 주도권. 싸움의 주도권. 나쁘게 말, 좀 부정적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면접은 일종의 교수님과 여러분의 전쟁입니다. 인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선전포고 하는 겁니다. 당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사는 크게 내 지르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대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예. 최대한 내 질러가지고 나 준비됐다고.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마인드가 속에 이제 인사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사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사를 먼저 해라 또는 당당히 해라 크게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은 무슨 뭐 때문에 뭐 인사가 막혔어. 예, 그러면은 답변하기 전에 그 이래도 돼요. 아, 제가 좀 전에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인사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인사드리고 딱 그러시죠. 해도 돼. 그게 면접에서 주도권 잡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은 작년까지는 이제 대면이죠. 올해도 대면이 있으니까 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가지고 이제 인사하는 연습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비대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입학처에 뭐 여러 대학의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앉아서 인사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앉아가지고 준비가 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 이제 화상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화상을 인식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앉은 상태에서 이제 인사 연습하는 것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서가지고 인사를 하긴 하는데
비대면에 뭐 화상 면접이나 현장 녹화, 그다음에 이제 뭐 동영상 업로드 뭐 이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앉아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 예, 그런 것도 이제 예, 확인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보면 되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은 그 이제 여러분이 시선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그 카메라 구멍, 예, 카메라 구멍을 봐야지 돼. 그러면 카메라 구멍을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시선입니다. 제 시선 앞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예, 카메라 있고, 요 이제 빨간불이 있습니다. 요걸 보고 하면 돼요. 예, 하면 되고, 이제, 그리고 마침 여기에 이제 촬영 감독님 얼굴이 여기 딱 배치가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난 여기 딱 보고 있으면 그냥 촬영 감독님 얼굴 보는 겸 카메라 보는 겸 딱 되는데, 되는데, 이게 대학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야. 대학마다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화상 화면은 여기 있어. 그래서 교수님은 여기 나와. 그럼 이제 시선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할 수도 있어. 괜찮아.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주 시선은 여기를 돌아. 녹화된 여기를 돌아. 그렇지? 그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래서 시선입니다. 카메라 구멍을 보고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벽에다가 점 하나 찍어. 여러분 벽에다가 점 하나 찍어가지고 그 벽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대면 대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비대면입니다. 예, 비대면이 이제 그 카메라가 예, 있을 경우는 이제 카메라 구멍을 보고 예, 이제 그 카메라죠. 예, 그걸 보고 이제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한다. 처음에 어색할 거예요. 근데도 하다 보면 괜찮아. 그리고 뭐 시선이 뭐 살짝 분산되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거는. 근데 시선을 회피하지, 카메라를 회피하지는 마. 아, 이 카메라 못 보겠어. 이러면 안 돼. 카메라 구멍을 똑같이 봐줘. 알았지? 예. 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카메라 구멍을 확인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는 앉아서 인사하는 연습도 해 두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 답을 만드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면접을 하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답변의 틀, 형식을 갖다가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맞지. 그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러면 제가 꼭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내용은 얼마나 좋은데? 한번 말해봐. 그러면은 대부분 면접입니다. 대부분 님들의 면접의 내용은요, 대단히 죄송한데 다 거기서 거기야. 막 하다 보면 막 듣기 싫어져. 나중에는 막 듣기 싫어져. 다 거기서 거기야. 그 거기서 거긴데 딱 고만고만한 답변인데 거기서 이제 탁 튀는 잘했었죠. 좋은 점에서 이제 탁 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게 이 답변의 틀이 논리야, 논리. 여러분들 항상 이제 좋은 답변할 때 뭡니까? 논리적인 답변, 뭐 정연한 답변, 뭐 구조적인 답변, 뭐 체계적인 답변. 근데 가장 기본은 형식을 갖추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형식은 저는 TCRE로 가르치는데 그거는 제 면접 1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예, 살짝 홍보했습니다. 예. 자, 그래도 베스트 강의니까는 보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요걸 모 대학이 공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 면접 1 교재에 나오는 이제 자료 중 일부인데 K2 대학입니다. 워낙 뭐 이니셜로 예, 제가 이제 이니셜로 이렇게 해서 이제 K2 대학인데요. 어딘지 너무 신경 마십시오. 자, 평가 기준인데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사실 1번하고 4번은 같은 성격이에요. 다시 1번하고 4번은 같은 성격이고요.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따라서 나오지 그렇지. 이게 결론이라고, 답이라고 답. 그래서 지금 요 형식은 양괄식 형식입니다. 양괄식. 처음에 얘기하고 딱 답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는 건데 양괄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보통 두 괄식 답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동일해요. 하는데 두 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중괄식은 상관없어. 두 괄식은 답이 맨 앞에 나오는 거, 미괄식은 답이 맨 끝에 나오는 거, 양괄식은 답이 끝과 처음과 끝에 나오는 거. 그렇지? 중괄식은 답이 중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괄식입니다. 무괄식. 답이 없는 거. 답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제발 무관심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일단 이제 답이 나와야 된다. 결론이 뭘까요? 예, 결론은 자. Sorry, 결론이다. 결론. 예. 뭐 결론. 예.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냐 하면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유라고 이유. 논리적 이유. 근데 논리는 뭐를 생각하는 거거든. 예, 뭐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구체적 사례. 사실적 근거. 그래서 요게 T시고, 예, 약자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요게 R입니다. Reason. 예. 요게 사실적 근거입니다. Example. Example. 그래서 그거 이제 응용하는 거라고. 물론 모든 질문이 다요 형태는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의 의견 주장 물어볼 때 하는 형태긴 해요. 그 다음에 의견 주장도 요 형태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응용 버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 형태는 요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사실적인 질문들을 할 때는 답변을 할 때는 꼭이 형태를 띌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 중에 보면은 여러분의 상식을 물어보는 면접들이 좀 간혹가다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니? 또는 우리나라 전 대통령은 누구니?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런 면접을 아주 아주 뭐 극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걸 실제로 봤어요. 뭘 이런 걸 물어보냐고. 그런데 물어봐야 해.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있었던 예, 경험한 사건인데 이게 제가 이 중학교를 실명 공개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것 같아서 예, 그건 안될것 같고 자,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예. 이제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중간고사 하면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온 모양이에요.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뭐 애들이 막 답을 맞추고 했던 이제 그런 모양이고요. 저는 이제 마침 이제 그 중학교 교문 예,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죠. 예. 저기서 이제 남자애 하나가 이제 앞에 가는 이제 친구한테 야! 야! 그 마지막 탐 누구야? 뭐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더라고. 거기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가던 애가 죄송합니다. 자, 표현 그대로 쓸게요. 예, 표현 그대로 할게요. 야, 이 병신아! 예, 소크라테스라! 예. 그러니까는 저 뒤에서 물어본 애가 아, 그 일본 새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또 제가 이제 으억? 으억? 자. 우리는 여기서, 어? 소크라테스를 왜 일본 새끼라고 하지? 일본인 할 텐데, 일본인 해도 될 텐데, 왜 바르고 고운 말을 안 쓰지? 너무 애들이 욕설을 하는구나? 락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니? 소크라테스가 일본인이었나? 예? 이거잖아. 그렇지 않냐? 아니, 소크라테스가 왜 일본인이야, 도대체? 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소크라테스가 일본인 나옵니까? 어? 안 왔다 소크라테스까? 예, 이거냐? 어? 저 뭐야 도대체? 어? 왔다시바 소크라테스 예, 이거야? 어? 저도 일본어는 뭐래요? 일본어는 몰라요. 예.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한다면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한다면 최소한 네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 문과든 이과든 앞으로 전공이 뭐든 상관없이 어? 그럼 최소한 뭐 중학생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중학생 그렇다 칩시다. 고등학생이 소크라테스를 아니? 아, 예, 제가 그 일본인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사실 확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요거 필요가 없긴 해요. 예, 그거는 필요 없긴 한데 이제 뭐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견해, 여러분의 입장을 물어볼 때 이제 요 틀을 갖춰주는 연습을 하시길 바란다. 특히 올해 현장 녹화형, 문제풀이형, 현장 녹화형, 요거 잘하세요.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 요거 연습 많이 해두셔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요 틀에 맞춰가지고 답안지가 나오게끔 답변을 하게끔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예. 툭 누르면은, 축구나 누르면은 결론 나오고 이유 나오고 근거 나오게끔 예, 딱딱딱 하십니다.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근거가 하나, 둘, 셋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답안지 길이야. 자, 앞에서 제가 짧은 답변, 긴 답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뭡니까? 질문의 의도, 주성 요소를 다 갖춰야 된다고요. 이거 갖추면은 짧아도 되고, 이거 요소를 갖추면은 길어도 됩니다. 논리적 이유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고 사실적 근거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 당연히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길게 답변하면 망한다고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짧게 답변하면 망한다고요. 그거는요. 짧고 길고는 판단 기준이 안 된다고요. 이걸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그 여기 나오네. 정연한 논리에 의해. 이건 논리라고. 일단 중요한 논리라고. 여러분의 답변을 다른 친구와 구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이거. 이거 알아야지. 첫 번째, 두 번째 써먹어야지. 써먹어야지. 두 번째가 중요해. 두 번째가. 제가 하는 얘기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니까 안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가 못 써먹잖아. 아는 게 아니잖아. 나는 이걸 써먹잖아. 알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선생님 만만치 않은데 어떡할까요? 라는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왜? 뭐 언제나 이렇게 답변해 본 적 있나?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이제 동영상 업로드 형이 있는데, 자, 뭐 여러 대학들이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뭐 그 중에 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사전 공개된 면접 질문에서 이제 면접 시간을 주고, 요건 이제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주면 되고, 내용을 보면은 뭐 상반신이 나오게끔 하면 된다.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그게 이제 나와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면 돼. 그것만 나와주게 하면 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이제 여기 나오지. 제한 시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30초 이상 1분 이하니까는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35초와 55초 사이에는 35초짜리 답안지와 55초짜리 답안지에는 시간으로 보자면은 점수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 비하가 아니고 내가 다른 나라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안 돼. 30초 이상 1분이 하니까는 왠지 그래도 한 45초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도대체 그 느낌은 뭐지 도대체? 요 시간 안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억지로 길게 늘리느니 3초에 건 딱 끊어.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길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짧은 답변과 긴 답변은 당연히 내용 요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가 한 개인 친구와 이유가 두 개인 친구가 당연히 그만큼의 시간에 늘어나는 거지. 그 늘어나는지 달리 시간 느는 게 아니에요. 이유 한 개인 친구의 답안지와 이유 두 개인 친구의 답안지가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얘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얘가 뭡니까? 뭘 빠뜨렸던가. 그렇죠? 그래서 요 시간입니다. 예, 요 시간을 안에서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되니까 3초 넘어가면 그만이고 1분 안에서 끝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뭐 예를 들면은 지원한 이유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예를 들면 두 개야.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라고 하자. 예. 그러면은 제가 이 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샬라샬라샬라샬라. 두 번째 이유는 샬라샬라샬라샬라. 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답변을 해보면은 뭐 요 정도 길이면은 세 개, 네 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해. 뭐 맥시멈 세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선생님 저는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한 개면 뭡니까? 그 한 개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TCRE, R reason, 그 다음에 example. 그렇지? 그러한 이유가 생기게 된 계기, 동기, 경험.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얘기해 줌으로써 이제 길이를 확보하는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예. 동영상 업로드형입니다. 예.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입니다. 요 시간은 요것만 맞춰주면 그만이다. 뭐 굳이 45초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일단 허술해 하지 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가급적이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 준비. 그렇지? 답변인데, 답변을 두 개 이상의 버전이죠. 예,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죠? 한 두세 개 정도 준비를 해. 준비를 해가지고, 뭐 친구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한번 읽어줘. 다시 부모님 보고 읽으라가 아니고 너네들이 읽어줘가지고 뭘 하느냐. 듣는 이가 듣기 잘 들리는 거. 다시 듣는 이가 잘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긴 한데 막인데 야 오늘은 네 강의 쏙쏙 들린다?
오늘은 네 강의가 속도 잘안 들린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내용 따라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게 있고 잘 안 전달이 덜 되는 게 있어.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런 게 똑같은 면접 강의인데 1강은 잘 되는데 2강은 잘 안 돼. 뭐 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한 두 개 정도를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들려줘가지고 어느 게 더 듣기 좋냐고 듣기 편하냐고 한번 여쭤봐.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네가 편한 거 해. 근데 부모님이 또는 친구 들어보니까는 야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읽어줘. 여러분이 읽어드리세요. 상대방에게는 들어보라고 하세요. 예, 상대방에게 글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들어보라고 하세요. 읽기와 듣기는 또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영어 읽기와 영어 듣기 다른 거잖아. 그렇지? 분명히 다른 게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찍을 때 얘들아 영상 촬영할 때 얘들아 얼짱각도 찾으면 망한다. 다시 얼짱각도 아니야. 얼짱도 아니고 당연히 정면이지. 정면인데 이 정면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피노키오 코가 노해. 자 정면이 있으면은 요걸 카메라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밑으로 내려도 아니야. 이렇게 밑에서 또 찍으면 약간 몰카 찍는 듯한 느낌 그런 거 느낌도 들어. 변태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딱 정면인데 정면에서 살짝 올리든가 카메라 살짝 낮추는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 뭐 그래서 핸드폰 찍는다면 여기서 한 요 각도가 한 10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그래서 이제 수평을 해가지고 뭐 살짝 위에나 아니면은 살짝 아래로 여러분의 시선이 편한 게 있어요. 다시 여러분의 시선이 편한 게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보는 게 편한 게 있고요. 뭐 살짝 위로 보는 게 편한 게 있고요. 살짝 한 요 정도 딱 요 정도예요. 딱 요 정도. 그 편한 시선 각도를 찾으세요. 아니면 요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봐 한번. 정면 살짝 위로 살짝 아래. 해가지고 정면을 해가지고 수평 살짝 위로 살짝 아래 그렇지? 그걸 갖다가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화면에 다른 사람 비치면 안 된다는 조건들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예,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뭐 꼭 여러분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는 좀 주변에 호응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으면은 그것도 괜찮겠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좀 주변에 이제 좀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해준 느낌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 쪽팔린다. 나는 혼자 찍고 싶다. 그럼 이제 뭐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성향에서 달리지는 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 이상 버전. 예, 혼자 찍을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동생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뭐 이런 거 예, 같이 한번 버전들을 한번 여러 개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 여유는 여러분한테 있어요. 있으니까는 딱 한번 찍고 하나 찍죠. 예, 딱 하나 찍고 아예 몰라 하고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예, 그거는 반드시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예, 어쨌든 최선의 것들을 보내주시라 한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두 번, 세 번 찍으면서 재촬영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면접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제출하는 면접 동영상들의 수준은 상향 평준화 될 겁니다. 그게 제 예상이에요. 그 상향 평준화 됐는데 여러분이 하향 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 평준화 되니까는 그 정도 급이면 돼. 아시겠죠? 예. 자, 그게 동영상 업로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준비형인데,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다 막 이제 좀 적어놓고, 예,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말을 하다 보면은 좀 딴 데로 새는 데가 있어. 딴 얘기 하다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얘기가 흐트러져.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이제 한데,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빼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체크는 해두는데요. 예. 자, 현장 이제 녹화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대학은 이제 제시문을 수독을 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녹화를 하는, 예,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예. 자. 제시문의 어떤 정도는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면접일 강의에 교재에 실려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면접일 강의할 때 이제 다양한 이제 면접 사례들을 말씀드렸을 텐데요. 교재에 실렸던 거 아니면 이제 뭐 제가 답변했던가 제가 설명했던가 했던 내용이 될 건데 자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대면 면접 같은 경우도 거의 예에 준하는 그런 면접이 있기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풀이요. 딱 문제풀이요. 문제 풀었지? 예, 풀어봐. 이렇게 풀었습니다. 알아서 나가봐. 끝. 그런 거. 그래서 이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 번호가 맨 마지막 번이었대. 그래서 계속 이제 면접이 좀 약간씩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라. 예, 이제 그 자기 순서가, 시간이. 그래서 이제 원래 예상 시간보다 뭐한 시간 이상 이제 뒤에 이렇게 면접을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막 교수님도 힘들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교수님입니다. 예, 교수님이 문제 풀었니? 예. 그게 다섯 문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1번 얘기에 이렇습니다. 2번 얘기에 이렇습니다. 3번은, 4번은, 5번은 이렇습니다. 하니까 알았다 나가봐 하고 내 보냈대. 얘는 이제 부들부들부들부들. 내가 얼마나 많이 면접 준비 안 했는데 뭐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부들부들 하는데 그게 딱 요유형이야. 그게 딱 요유형이야.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은 답변하는 연습입니다. 답변인데 이 답변이 일종의 해설지야, 그렇지? 여러분도 이렇게 뭡니까? 저기 뭐 문제지, 뭐 내신 문제든 아니면 뭐 수능 문제든 문제지 보면은 아, 그건 해설이 잘돼 있어. 그거는 해설이 깔끔해. 그러니까 여러분 답변이 그게 돼야지 돼요. 야, 너 해설 참 깔끔하게 잘한다. 구구절절이가 아니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아니고 깔끔하게 잘한다. 요게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깔끔하게.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답변하는 요령 틀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분들은요, 굉장히 답변의 틀이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잉? 잘 들어잉? 요거 답변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이다. 처음에는 일단 해설지를 써. 일단 자세하게 써. 너네가 얘기할 걸 자세하게 서술을 해서 그걸 가급적 안 보고 읽는 연습. 안 보고 읽는 연습을 해.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답안지입니다. 대략적인 개요지요. 대략적인 개요만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시 개요에 근거해서 이제 안 보고 답변하는 연습. 당연히 모든 연습에는 답변의 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일리 없는 거라.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한 거,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 그대로 답변하는 연습까지 돼야지 돼. 왜냐고 하면은 제시문을 보는 시간을 주긴 하는데 문제에 따라 여러분의 컨디션 따라 문제가 잘 풀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를 전혀 손도 못 대고 들어간 경우도 있어. 문제가 세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 푼다 보니까 3번은 그냥 보지도 못했어. 그냥 3번은 문제만 봤어. 그렇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세 가지가 다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당연히 요거겠죠? 그렇지? 그래서 연습을 해. 선생님, 시간 없습니다. 나는 그 사정까지는 모르겠어. 최대한 연습해. 최대한 연습해. 내일, 선생님, 내일 면접인데요. 내일 면접에 지장 없는 한에서 최대한 연습하고 가. 그거는. 완벽하게는 못하고, 최대한, 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최대한 연습을 하고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론? 그렇지? 먼저 얘기해줘. 이왕이면은. 왜? 듣는 사람은 일단 여러분이 답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고. 물론 또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답은 틀려도 과정은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얘기 맞는데 내가 묻고 싶은 건또이 얘기야. 뭐냐고 하면은 아니 과정이 맞는데 답은 왜 틀리냐? 그거죠. 과정이 맞는데 왜 답이 왜 틀려? 그건 네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건 여러분의 실수일 뿐이에요. 굳이 여러분의 실수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실수할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라니까. 과정이 맞으면 답 맞겠지.
물론 답이 맞다고 해가지고 과정이 맞다고 장담 못 하겠지만 일단 이제 답이 맞으면 과정이 맞을 가능성은 있을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채점자는 당연히 답을 먼저 보고서 한다니까. 듣고 싶어 한다니까. 자, 그래서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니까 그런 답이 나오게 된 도출되는 과정을 이제 뭐 순서대로 단계대로 논리적으로 그다음 뭡니까 사실적 근거를 뒷받침해가지고 예 하나의 틀에 맞게끔 답변한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제 면접 인강의 후기입니다. 예, 후기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면접 인강의 후기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이제 뭐니 이제 여름에 이렇게 촬영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하기 전에 뭐 대학에서 인사하지 마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인사를 하세요.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여러분이 뭐 임시 번호나 가본을 받겠지, 그렇지? 아니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예 제 프리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예, 앉아서 인사를 하고 예,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 인사 마무리 인사 오케이? 자 현장 준비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뭐 가장 이제 뭐 대면형하고 예, 유사한 형태가 예, 실시간 화상 이 될 텐데 제가 이제 대학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올려놓은 이제 면접 무료 동영상이 몇 개 더 있지, 그렇지? 거기에 보면은 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라. 뭐 입학처에 전화 좀 해봐. 다시 입학처에 글을 남기지 말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지 말고 전화를 해. 전화를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봐야지 돼. 그것도 공적인 대화를 해봐야지 돼. 생각보다 잘 안 돼. 생각보다 잘 안 돼. 그래서 저도 전화하기 전에 메모를 해요. 자,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가 크게 신습필은 없고요. 예, 조교 안내 따라 이제 화상 면접 장소로 이동해서 면접을 치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라고 이제 해 보니까 자. 대면 면접은 다시 현장의 대면 면접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문을 조교 열어주든 여러분이 열고 들어가든 들어가가지고 뭐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까지, 그까지가 대면 면접의 끝이에요. 그래서 대면 면접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보이는 순간 시작되는 거고요. 교수님의 눈 앞에서 여러분이 사라질 때까지가 면접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화상 면접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준비가 되면 이제 이렇게 화상을 연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한 대학은 이제 요 대학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두 대학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준비되는 거죠. 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하고 예. 그저까지 괜찮은 거라. 그래서 하고 이제 뭔가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케이 예 그럼 이제 면접 시작. 예 그럼 이제 보이겠지, 그렇지? 예 그럼 이제 인사 딱. 예 그냥 화상 보이면 딱 인사 딱. 예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예 인사를 크게 내지르십시오. 그냥 내지르십시오. 예 속에 있는 불안감을 내지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마찬가지 예. 끝나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은 화상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야.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는 뭡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화상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한 두 대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험생이 예, 수험생이 이제 면접 화상 면접 장소죠. 화상 면접 장소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예, 그 장면은 방송이 안 된다. 그건 연결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 이 세상에 모든 대학이 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만약입니다. 예, 요건 직접 확인하세요. 대학마다 예, 직접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자리에 앉으실 때가 아니라 면접 장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화상이 연결되어 있어. 화상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진짜 대면 면접처럼 예. 들어가서 이제 화상에서 교수님이 보이면은 그 순간 바로 이제 서가지로
서서라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 자리에 앉는 그런 이제 진행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앉아서 시작해서 이제 앉아서 끝나는 그 형태다. 그게 이제 기본형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대학마다 좀 확인을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화상 프로그램이 정확히 이제 어떤 게 될지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긴 할 텐데 여러분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템포가 한 템포씩 느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게 한 템포씩 느리니까는 말을 계속 이어서 하지 말고 말을 길게 하지 말고 또는 길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끊어. 중간중간에 끊어가지고 왜 우리 장문 단문 하잖아. 그렇지. 우리 왜 그래 보면 만년체라고 하죠. 예. 주절. 예. 이거 진짜 안 좋습니다. 예. 짧게 끊어가지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말이 중간에 끊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한 템포 느려지면서 이렇게 뭐 꼬인다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는 마찬가지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끝까지 다 듣고 예, 다 듣고 이제 한 박자 쉬고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제 여유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면접이라고 하는 게 다시 요 현장 비대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상호 실시간 화상은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평소에 연습할 때입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 질문을 하고 답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반드시 재질문.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있는 게 좋아. 첫 번째.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의 답을 듣고 나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질문을 했어? 답의 내용 따라서 재질문 내용이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렇지? 그게 그래서 면접은 개별화 작업이야. 똑같은 질문이지만 이 답에 따라서 두 번째 질문은 차이가 난다고. 물론 뭐 크게 차이 나진 않긴 하겠지만은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분명히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친구의 도움을 받던 또는 이제 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던 요 답을 듣고 제 질문을 하고 당연히 여러분 뭡니까? 요 제 질문을 듣고 한 번 더 이제 답을 해서 끝내는 작업. 요게 기본. 현장 녹화형은 이게 필요 없지. 질문 알고 지가 답만 하면 그만이니까. 그렇지. 근데 실시간 화상형, 예, 현장 비대면은 요게 돼야지 돼. 요게. 최소한. 뭐 더 나가기도 해. 꼬투리 물고 늘어지는 교수님들도 있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이제 요게 한 세트다. 어지간하면은 이제 뭡니까? 예,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어지간하면은 무조건 재질문해라. 어지간하면 재질문해달라. 꼬투리라도 잡아달라. 욕이라도 해달라. 라는 말씀을 예, 연습 상대방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 네 답변 좋아.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있다가 면접장 갔다가 예, 교수님한테 태클 한번 걸리는 순간 얘가 이제 멘탈 깨진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발 이거 좀 하지 마세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뭡니까? You can do it. impossible is nothing.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 우리는 할 수 있어. 예, 으쌰. 평소에 좀 깨져봐야 돼. 한두 번은 깨져봐야지. 괜찮아요, 님. 현장에서는 잘할 거예요. 예. 그냥 하는 멘트일 수 있어요. 예. 그냥 고기게 그냥 하는 위로를 진정한 위로 객관적인 평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좀 준비할 때 좀 냉정하긴 하지만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케이. 예.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인 얘기들은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올해 면접이 마무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까지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졸라였습니다. 자, 마무리는 또 마스크 쓰고 한번 해볼까요? 예. 자, 마스크 쓰고, 예. 자, 표정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이게 마스크 쓰면 딱 이런 표정이 돼. 그렇지.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예.